전북 부안에 도깨비가 출몰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전북 부안의 매창공원에서 볼 수 있는데요. 공연 부안 도깨비가 공연장을 찾는 이들의 희망을 이뤄준다고 합니다. 최정은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한옥 자원활용 야간상설 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안 도깨비가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주관, 부안군과 부안예술회관 공연장 상준단체인 포스댄스 컴퍼니의 주최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부안 매창공원에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안 도깨비는 공모사업 지침에 따라 유료 공연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티켓은 공연 당일 부안 매창공원 현장에서 부안 군민에게는 1,000원, 그 외로는 10,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부안 도깨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고 멈춰야만 했던 이 문화예술계에서 최근 작게나마 관람객들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공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권도, 무용, 비보이, 익스트림, 연기 등으로 다양한 장면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많이 부안 매창공원으로 오셔가지고요. 저희를 만나주셨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격포 도적골과 개섬의 도깨비불, 곰소와 직소폭포에서 행해졌다는 용신제를 모티브로 만든 창작 작품으로 역동적인 도깨비불의 움직임과 황룡현신을 한국무용과 익스트림 댄스로 표현하고 여기에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퓨전 넘버블 퍼포먼스입니다. 부안 도깨비가 공연장을 찾는 이들의 희망을 모두 들어준다는 내용으로 매력적인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부안 도깨비가 하루빨리 들어주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최정원입니다.